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을수 씨, 미녀들에서 미녀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미녀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남녀 커플팀, 그리고 우리 여성 커플팀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팀이었는지 한 분 한 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씨는 팀 이름이 좀 특이해요. 한 침대 쓰는 사이. 기뻐요. 우리 남편이 같이 왔으니까. 잘생겼다. 야,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네. 이 밤에 어울리는 멋진 노래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기 파이팅! 이 밤에 어울리는. 네. Cagio far tu non sono fantasia, capeccio sempre che tutta vita mia. 멋진 밤이에요. 자, 지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크리스티나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은 못 살아. 난 혼자서는 못 살아. 야, 이거. 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우리 베라 씨, 보디가드.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커플이죠. 지금까지 스마일 베라로 있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성규의 스마일 베라로 있어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커플이죠. 왜 결혼 안 해요? 하게 되면 제가 잊지 않고 총첩장을 꼭 보내드릴게요. 총첩장. 너무 즐거웠어, 총첩장. 한동훈 씨. 네. 또 이렇게 질 수 없죠? 이 밤에 어울리는 노래 한 잔 부탁드립니다. 당황하셨어. 시작.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베라 없이 못 살아. 야! 멋있다. 참 궁금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유프레시아 씨의 친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지 씨. 예.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유프레시아 씨랑 사귀는 사람이에요? 아, 아닙니다. 지나는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혹시 조지 씨도 삼척에서 오셨어요? 아, 아닙니다. 어디요? 그 전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 어쩐지 설피 설피 전라도 사투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기 조지 씨는 우리 미스터에 좀 계속 나와주시면 안 돼요? 춤만 안 시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춤만 안 시키면. 자, 그러면 조지 씨와 유프레시아 씨 댄스 댄스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장 큰 특징은 네. 붙는 게 아니고 감싸. 자, 그런가 하면 또 은동영 씨와 최선웅 씨. 어린 신랑. 너무 잘생겼어. 아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피부가 너무 뽀샤시해요. 너무 잘생겼다. 24입니다.
잠깐만 좀 한번 일어나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우와! 괜찮아! 아니, 키도 크시네요. 키가 몇이세요? 네, 183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운동현 씨의 애인. 아니에요. 아, 옛날에 같이 웨딩 촬영했었는데, 그렇게 알게 되는 사이인데. 웨딩 촬영? 네. 아. 그래, 장난식으로 뭐, 그냥 신랑이라고 부르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도 저한테 뭐 며느리라고 불러요. 어, 정말? 아니 그러면 아무 사이도 아니면 저희가 가져도 돼요? 저기요. 저기요. 안 돼. 어머니. 그건 안 되고. 확실히 하자. 저기 앞에 어머니 두 분 보정하세요. 어머니 씨 딱 신부 웨딩 그 드레스 입고 나올 때 예뻤어요? 생각보다 TV로 봤을 때 약간 아 돼지상인가라고 생각했어요. 돼지상. 막상 보니까. 야. 막상 보니까? 네, 막상 보니까 되게 얼굴도 작고 키도 크고 막 다리도 막 아우 괜찮다. 잘했어. 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어떤 멋진 남성분 한 분이 계십니다. 리에 씨와 루에 씨. 네. 제가 정말 친한 오빠인데요. 배우예요. 배우. 맞아. 커피? 은변아 이거. 남녀 사이예요 아니면? 아니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집이 너무 가까워요. 어. 제가 마음 먹고 뭐 달려가면 1분도 안 걸려요. 마음 먹고 달려가? 달려가. 그런 일 없는데, 만약에. 어허. 달려갔네. 아니, 만나야겠다. 가면. 내가 볼 때 달려갔어. 왜냐면, 병이 안 열렸어요, 제가. 예? 안 열렸어요. 병이 안 열려서. 네. 병이 안 열려서 열어달라고 불렀다고요? 예. 네. 아니, 솔직히 저도 남자 꼬실 때 저희 집에 형광등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 그럼 근데, 뭐가 달라? 아니요. 열고 나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저기 저희 집에도 열 병이 많거든요. 아니 저희 집은 여기 모르잖아요. 가까우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쪽에는요. 슈퍼주니어 없이 못 살아 팀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알리스가 슈퍼주니어의 이제 해외 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제가 영국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주면서 이제 해외 팬들 도와주면서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솔 씨도 이특 씨 팬이에요? 아니요, 저는 동해 오빠 팬이에요. 정수영 씨, 옆에 계신 분 누굽니까? 우리 팀명대로 내 남자친구 엄마예요. 남자친구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네, 저희... 나의 예비 시어머니. 안 닮았어요? 오히려 정수왕 씨랑 닮았어요. 아, 네, 많이 자매 같아, 자매. 네. 나 언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언니인 줄 알았어. 정수영 씨는 그러면 정수영 씨 부모님은 네. 정수영 씨가 남친구 부모님하고 친한 걸 다 아세요? 네, 그럼요. 다 알아요. 오. 네. 오. 남친구도 정수영 씨 부모님 만나고. 네. 서로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저 그냥 엄마로 불러요. 엄마? 왜냐면 진짜 친한 친구처럼 지내요, 엄마. 아, 그러니까 네, 지금도 손을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우리가 남아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 남자애들이 많잖아요, 학교 네. 가면. 그래갖고 뭐 여자가 부족해서 며느리 못 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뭐 걱정이야? 외국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 내가 그랬거든. 아니 진짜 그랬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네, 아이고 외국 여자가 온다고. 저렇게 크리스타처럼 이렇게 서양 여자가 와도 저는 괜찮았어요.